오, 수염. 오. 진짜 수염이야, 진짜. 오. 오, 핥고 싶어, 핥고. 오, 씨발. 안 깨져? 어우.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 드디어 또 동족들의 만남이 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데님의 계절이 돼서 이제 데님 셋업을 오늘 착용했는데요. 오늘 바로 데님 대첩의 날. 모든 동족들이 다 같이 데님을 입고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을에 이런 청자켓, 데님 자켓, 데님 매츠 모두 필수 아이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지방에서 이제 동족들이 올라오고 지금 또 저번에 나왔던 승진이 아시죠? 털보, 털바야씨 지금 서울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동족들을 만나러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명 내외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 그 데님 셋업이니까 가을 패션의 아이템 데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꿀. 아, 동현. 네. 아, 반갑습니다. 오, 간지. 아. 자, 그 미스터 돈더버스 기억나시죠? 영상 봤죠? 오늘 만나서 이제 그 승진이 되러 서울역으로 갑니다. 고고. 네, 어제 ETC 서울 홍대 아니 신사에 있는 ETC 서울 편집샵에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름은 나중에 영상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른 선글라스나 아이웨어에 착용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굿! 굿! 자, 서울역에 도착해서 서울역 지방에서 올라온 동족 승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진이 쿤이 형이 마를 타고 오셨어요. 에마 타고 오셨어요. 미니 에마인데 아우터 벗었어요? 어, 입어요.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입고 또 간지나게 따다다 한번 걸어와 봐요. 말려 말려. 아, 승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승진. 안녕하세요. 자, 승진군을 만나. 승진군 워크 더 파이브 영상 많이 보였죠? 마초 승진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데님 셋업 굿. 네, 인사. 안녕하세요, 마초 SJ 승진입니다. 네, 잘 팔로우, 부탁드려요. 팔로우. 아, 근데 여기 진짜 녹이 심해. 단추 잠가야 되나? 이거? 아, 여기 신치백인데 신치백이 풀려있습니다. 풀려있어. 신치백 끼는 법 그냥 조져라. 힘으로 그냥 힘으로 끼면 돼. 힘으로 간지나게 멋을 핏으로 좀 부탁드려요. 아, 멋핏. 자, 오늘 서울역 승진군의 데일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데님 대첩, 데님 셋업을 입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위에 지자는 리맥 001 1세대. 리얼 맥코이 001 1세대 지자네. 그 다음에 바지도 그냥 바지. 1세대 바지. 리얼 맥코이. 그 다음에 지갑. 레더 스미스. 레더 스미스, 벨트도 레더 스미스. 레더 스미스. 신발. 신발은 그냥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 신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님 셋업을 착용했습니다. 가을엔 데님. 자, 미스터 돈더버 동윤이의 데일리룩을 보겠습니다. 데님 셋업. 네, 일단 선글라스는 ETC 서울 신사 편집샵에서 구매한 덴마크 브랜드입니다. 덴마크 브랜드. 클립온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UV 광택이 아주 죽여줍니다. 자켓하고 팬츠는 전부 다 엘라코 161 세트업이고요. 네. 벨트까지 보시면은 요거 이제 에이징 CCC에 있는 기본 벨트입니다. 에이징 CCC. 슈즈는 이게 조셉이라고 하는 국내 수제화 브랜드인데. 어, 멋있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창은 이제 흔히들 하시는 비브람. 단단합니다. 알드린 줄 알았어. 처음에. 괜찮... 이 가리면 알드 느낌 나서 괜찮더라고요. 괜찮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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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 자,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이제 홍대 리버티 바보샵. 리버티 바보샵 가서 수염 정리하고 저도 이제 머리를 깎아 돼가지고 아,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니야. 엄청 길어. 그나 요걸 한번 다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대 왔고요. 이제 리버티 바버샵으로 저 머리 깎고 승진이 수염 정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수염 어떤 스타일 하실 건가요? 수염 풀비어드 생각했는데 너무 길이가 너무 짧아고 숱이 없어가지고 친커튼으로 그냥 라인만 자르고 길이 좀 자르고 자, 가서 이 수염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티 쪼키 바오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 머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승진이 수염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대구 아메리카. 대구 아메리카 스타일. 과연 어떤 수염이 나올지. 저는 어떤 머리 스타일 고민 중인데요. 아, 뭘로 깎을까. 자, 그럼 제 머리를 깎고 수염 그 승진이 수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신커팅이랑 라인으로 따면은 뭐 바디 없어 수염 파츠 좀 작아가지고 제가 좀 비어 보이는지 제가 그 걱정이 차라리 예. 이제 숱이 엄청 많진 않으니까 예. 이 지저분한 부분들 정리 해주고 예. 이제 볼도 이쪽 하고 예. 이제 목 라인 쪽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그게 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승진이 몇 살처럼 보이나요? 맞춰보십시오. 24살! 수염만 없으면 애기 얼굴인데 수염 때문에 거의 나가면 30대 중반까지 본다고 합니다. 24살 승진군. 24살 24살 자, 드디어 수염과 머리 완성. 소감이 어때요? 해병대 선배님이 너무 잘 잘라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수염이 좀 짧아졌구나. 네, 수염 길이 많이 자르고 라인 다듬고 깔끔하게. 굿. 감사합니다. 그 너도 굿 같이 하는 거야. 굿. 같이 하자. 굿. 나 하고 너 한. 굿. 굿. 자, 유진군이 도착했습니다. 앞머리 내리고 왔으니까 누구지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꽃미남이지, 꽃미남. 아이돌 스타일. 면티 입을 것 같네, 반팔. 어디 갔다 온 거야? 저 안경 이거 피팅하고 왔어요. 어디서? 백산에서. 안경 피팅한 거야? 네. 이거 어디 샀어? 이거 있었나? 구매대행으로 샀습니다. 자, 이제 저도 그 머리 깎을 건데요.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니게 머리 봐요. 그동안 거의 장발 장발. 옛날 클래식 스타일 장발. 저 머리 어떤 걸 깎을지 고민 중인데 한번 저는 그 올려도 멋있고 내려도 어울리는 머리스타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았고요. 이제 머리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스타일 나올지 기대. 자, 머리 깎았고요. 머리는 슬립백? 슬립백 스타일 비슷한데 제가 그 나중에 회사 가기 때문에 회사 갈 때 내리고 그리고 주말에 올리고 그런 스타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강한 남자 스타일. 모두 리버티 바버샵으로 고고. 자, 리버티 바버샵 왔는데 유튜브 구독자를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홍대에 있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데님 패션 브론슨 청자켓. 이거 중국 브랜드인데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80,000원대. 아마 좀 가격 부담가는 분들은 브론슨 지잔 초이스 하시면 멋있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굿. 인스타에 나가니까 다들 팔로우 하시고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브랜드 브론슨 지잔. 브론슨 지잔 가격 80,000원? 네. 80,000원인데 가격 대비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브론슨 지장. 자, 또 새로운 동족이 합류했습니다. 바로 은철 사마. 여기 인스타에 나가니까 다들 팔로우해서 패션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패션 데일리 코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엘라코 118. 118J. 엘라코 옛날 모델. 예, 이거는 헬린의 그냥 페로우즈. 페로우즈. 페로우즈인데 벨트는 제가 벨트에는 돈 쓰기 아까워서 에이징을 샀어요. 에이징도 에이징. 충분히 괜찮아서. 에이징 CCC. 이거는 레이버 유니온. 바지는 레이버 유니온. 중국 브랜드. 화이트 부츠. 이 화이트 부츠를 착용했습니다. 화이트 치노와 디자인의 조화. 잘 어울리죠? 굿.
자, 지금 유준이가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 슬릭백. 슬릭백으로 깎고 있어요. 저도 슬릭백으로 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리버티 바보샵입니다. 리버티 바보샵. 굿굿. 굿! 가시겠습니다. 과연 이 샤이안 스타일의 머리가 제품을 바르면 어떻게 섹시하게 변할지 한번 보시죠. 보시죠. 증권맨에서 이제 제 7금융 증권맨으로. 자, 유준이의 슬립백이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준이 인상이 좀 깔끔한 인상이라 약간 금융간지, 펀드 매니저 간지거든요. 지금 이제 터프가이를 점점 변신하고 있습니다. 흥청은 미끄러지면 사망이라서. 맞아요. 흥청이 유리 창 박히니까 유리 가루 박히니까. 안 돼. 장난 아닌 건데. 아, 오늘 다 보였는데 남자끼리 다 온 얘기. 온 얘기였어, 온 얘기. 우류의 반다. 자, 리버티바 머리 깎고 나왔는데요. 지금 거의 동족들 다들 모였습니다. 데님 대첩, 다들 데님 셋업과 화이트 빈티지 워커웨어 스타일을 입고 나왔습니다. 데릴로 안 하는 누가 있지 않을까? 다 있나? 동근이 씨. 동근이. 새로 늦게 온 사람이 동근이랑 했고. 동근이 일로 와. 동근아, 저기서 걸어와. 동근이 갑니다. 동근이. 동근. 아우, 데님 셋업. 자, 동근이 전에 부천역 영상에서 보였죠? 오늘 동전 합류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동근 데님 세트 입었는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 161이지? 네, 161 세트업이. 모자는 뭐야, 모자? 모자는 소우 클래식인가? 그때 무신사. 아, 소우 클래식. 네, 소우 클래식. 안경은? 안경 백산. 안경 백산. 네. 나머지는 161 세트업. 161 세트업. 이니셜 벨트. 어? 드레스 있었네? 네, 매물로 구했어요 저는. 드레스 벨트. 네. 그리고 신발은 레드윙 엔지니어 부츠. 네. 이렇게 멋진 데님 스타일을 코디를 했습니다. 동족들 데님 대첩에 모두 데님 셋업을 입고 나왔습니다. 굿. 다 같이 해줘야지. 굿. 다시. 다들 데님 셋업을 입고 나왔습니다. 굿. 너무 연출이 되거든, 연출. 아. 되게 잘 하시는데요. 유니클로. 오. 심리스 보이네. 역시 남자는 불리해.